네, 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는 그림 영어 단어 27강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26강에서 배운 단어들 한번 복습 들어갈게요. minute 분 if 만약 뭐뭐라면 hurry 서두르다 be surprised 놀라다. inside 안쪽. dirty 더러운. judge 판단하다. its 그것의. cover 표지 덮개 덮다. take a trip 여행하다. Today's words. 오늘의 단어 391번에서 드디어 이제 400번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This summer. This summer. 이번 여름. 네, this 나왔네요. this. th 발음입니다. th 발음이니까요. 두 가지죠. 요때 this는 소리가 나죠. 이렇게 d자 발음 유형입니다. 어떻게 발음요? 예. 윗니, 아랫니 사이 혀를 넣고 발음이 되는 거죠. the.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요. is는 발음 그대로 나죠. this. 이것. 가까운 걸 가리킬 때 쓰는 거죠. 자, 요 단어. summer입니다. 자, 수 아닙니다. u가 어 발음 났죠. mm 두번 나오지만 summer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표기할 때는 이제 이렇게 쓰더라고요. summer, festival, 뭐 이렇게 summer라고. 미음을 두번 표기하는데 영어 단어 발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summer 그렇게 하십니다. M을 한 번만 발음하십니다. ER이니까 er 발음이죠. 여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this summer. 자, this that이라는 거. 가까이 있는 건 뭐요? this 맞습니다. 먼 것은 저쪽에 적이 있는 거. that이죠. 거리상 가까운 것, this, 먼 것, that 가리키기도 하고요. 시간상으로 가까울 때도 this, that을 씁니다. 그래서 this summer 하면 이번 여름이 되죠. 이번 여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찌는 듯한 여름요. 여기서도 발음이 this 할때 s로 끝나잖아요. summer 할 때도 s로 시작하죠. 요 발음도 두번 겹치기 때문에 this summer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면 this summer. This summer. 오케이, 그게 좀더 매끄럽죠? 경제적입니다. Excited. Excited. 흥분되는. 네, EX에서요. X가 아니고 X. X. X 이렇게 됩니다. X. 그 다음에 요때 C는 S 발음입니다. Excite. excited가 됩니다. excited. excited. 되십니까? excited. 흥분되는인데요. 요 단어보단 또요 단어도 익숙하시죠? exciting 이렇게. exciting. 이렇게도 많이 쓰십니다. 차이점은요, exciting 하는 것이랑 teed 하는 것이, exciting 하면 흥분시킨다는 뜻이 돼요. 흥분시키는. 그래서 어떤 게임이나 놀이가, 야, 게임이나 놀이는 뭐예요? exciting 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exciting 하다. 경기나 게임이, 야, 그냥 exciting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경기나 게임을 즐기거나 보는 우리는요, excited가 되는 겁니다. 아, 흥분되었어. 이렇게 할 때. 느낌 조금 오십니까? 자, excited는요, 수동분사라고 합니다. 수동분사, 과거분사. exciting은 현재분사 내지 능동분사라는 말. 들어도, 그냥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ed로 끝난 뭐요? 과거분사, 다른 말로 수동분사가 훨씬 더 가까워. 수동, 흥분되는 거. exciting, ing를 쓰면 그렇죠. 현재 분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걸 약간 능동분, 능동적인 거예요. 흥분시키는 거. teed, ting. 되십니까? 지금 여자분 굉장히 이제 흥분되어 있죠. great.
엄청난, 대단한. 네, 그 발음 나죠? 그 다음에 R, E, A 합쳐서 Ray 발음 납니다. Rate, Great. 예, 잘하는 거죠. 잘하는다는데 단어 뜻도 뭐 엄청난, 대단한. 굳이 이렇게 기억하실 거 없습니다. Great란 단어를 영영사전에서 찾으면요. 영영사전 나중에 혹시 이제 영어 공부 좀 하시면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서점 가서나 이렇게. 뭐 영어도 뭐 못하는, 무슨 사전도 보기도 힘든, 무슨 영영사전이야. 이렇게 지레 겁을 이렇게 먹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 뭐 영어 실력도 안 되는 무슨 영영사전. 실제로 근데 영영사전을 보면 오히려 더 영어 단어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설명하는데 이 단어보다 더 어려운 단어로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욕먹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봐보면은 이 단어를 오히려 쉬운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를 설명하는데 느낌이 더 확 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 단어가 좀 쌓이셔야 돼요. 조금 쌓이시고 영영사전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의외로 좀 우리 한글보다 느낌이 더 온다라는 그런 느낌 좀 받으실 거예요. Great를 영영사전에서 찾으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Great를 영영사전 찾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Very good.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 뭐야? 이거 Very good이래. 그냥 good 좋은 거잖아요. Good 좋은 거. Very good이 Great래요. 이걸 한국말로 굳이 옮기니까 뭐예요? 엄청난, 대단한, 훌륭한, 굉장한 뭐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Very good 하라는 겁니다. Very good. 어우, 따따부리네요. Picture. Picture. 사진. 네, 발음은요. Pic. C가 K 발음 나죠? 그 다음, 예, T-U-R-E 덩어리체로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our가 아니고요. Chur, chur. 약간 이런 말 한글로 제가 굳이 써드리면 이렇게. Picture. T-U-R-E는 약간 덩어리체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 뒤에 붙어서 chur, chur 이런 발음 납니다. Picture 사진이죠. Get back, get back 돌아오다, 되찾다. Get back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한번 나온 단어예요. 사실은 나왔는데 한번 더 기억하십사 하고 제가 한번 더 냈습니다. get이라는 단어 참 애를 먹입니다. 단어는 뭐 철자 세 개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사전 한번 시간 나실 때 찾아보시면 뜻이 장난이 아니에요. 혹시 예전에 종이 사전 가지고 계신 분들 한 2-3페이지 나옵니다. 뜻이 2-3페이지. 이거 어떻게 외웠었습니까? 못 외웁니다. 저도 어떻게 기억하냐면 get을 물론 약간의 특이한 뜻이 있습니다만 그냥 get은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다. 어떠어떠한 상태가 그냥 되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무난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get back이면 back한 상태가 된다. 약간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좀 무난해요. get의 뜻을 다 외워서 쓰실 수가 없으면 영어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get back 하면 back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 뭐요? 갔다가 다시 back한 상태가 된대요. back, back. 돌아오다가 되는 거죠. 물건이 누가 뭐 가지고 가든지 빼앗아 갔어요. 물건을, 내 물건을, 내가 여기 있는데 내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가든지 빼앗아 갔어요. 이걸 다시 백한 상태로 한대요. 되찾다. 그게 우리말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에서 get back은 뭐예요? 백한 상태로 한다는 거예요. 백한 상태가 되다. This summer. 이번 여름. Excited. 흥분되는. Great. 엄청난, 대단한. Very good. Picture. 사진. Get back. 돌아오다, 되찾다. Can wait for. Can wait for. 몹시 바라다. 네. Can't는 조동사입니다. 저 can 아시죠? Can. 할 수 있다 그겁니다. 할 수 있다인데 요렇게 된 건요. 야, 어퍼스트로피 T인데요. 요거는 not의 줄임말이에요. not, can not의 줄임말인데 줄여서 can't, can't 이렇게 합니다. 할 수 없다네요. 할 수 없다. 자, wait for는요. wait for 덩어리로 wait. 자, 발음요. 우 W는 약간 우어 발음. 우어. wait 철자대로 거의 발음이 되네요. A는 에, I는 E, T. wait.
for, wait for, wait for, wait for는 뭐뭐를 기다리다입니다. 기다리다. wait for도 자주 나오니까요. 기억하시면요. 그럼 단어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can't wait for니까 기다릴 수 없다가 되네요. 기다릴 수 없어. 못 기다려 이 말이에요. 근데 요게 좀 덩어리체로 잘 쓰여요. 요 역시 요렇게 같이 제가 제시한 이유는 못 기다리겠어. 못 기다리겠어. 뭡니까? 너무너무 바래. 몹시 바래. 몹시 기다린다. 몹시 기대가 된다. 몹시 바란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can't wait for가 나오면 기다릴 수 없다. 단어 그대로 직역하시기보다는 몹시 바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분이 정말 몹시 바라는 것 같죠? 아, 참하게 생기셨네요. Be going to. Be going to. 무엇무엇 할 것이다. 네, be going to 해서 조동사입니다. 덩어리체로 쓰는 겁니다. 조동사. 무엇무엇 할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조동사 기억나시죠? 이제 한 100여 분 기억하시네요. 조자는 도와줄 조자입니다. 동사를 도와주는 말이니까요. Be going to 뒤에는 뒤에 동사가 와야 되겠죠. 이러이러한 동작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Be going to. 예문 제시했습니다. I'm going to join a golf club tomorrow. 했습니다. 자, 나는 be going to 나오네요. be가 없는데 be 동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주어에 따라서 I니까 I에 해당하는 be 동사 M이잖아요. you를 쓰게 되면 you are going to가 되겠죠. he나 she 쓰면 is going to가 되겠죠. 자, join은 뭐 함께하다, 가입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 함께하다, 가입하다. 뒤에 보니까 뭐 골프 클럽에 이때는 가입할 것이다가 좋겠네요. I'm going to join. 나 가입할 거야. 골프 클럽. 그러죠? 언제요? Tomorrow. 내일. 나 내일 골프 클럽 가입할 거야. 골프 이제 많이 대중화되었죠. 참고 저는 못 칩니다. Visit. Visit. 방문하다. 네, 발음요. V입니다. V. 입술 살짝 무시고요. V. 요때 S는 Z 발음 나요. Z 발음. Visit이 아니고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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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하다. Grandmother. Grandmother. 할머니. 네, 발음도 보시면요. grand 까지. 거의 철자대로 발음이 되죠. grand. grand. mother. 좀 뭐 아니죠? mother 할 때 요때 th 보이네요. 요때 th도 네. 윗니 아랫니 사이 혀를 살짝 물고 발음하는 거죠. mother. mother. 엄마. 엄마인데 grand가 붙었어요. grand 우리 그랜드 피아노 아시죠? 그랜드. 그랜드가 붙으면 좀 더 크고 웅장하다는 뜻이에요. 크고 웅장한 거. grand. 그 피아노의 그랜드 피아노는 뭡니까? 가정에 쓰는 거 말고 이렇게 막 길쭉하게 크게 생겼죠. grandmother. 크고 웅장한 어머니다.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게 사이즈가 아닙니다. 어머니보다 이렇게 더 위에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 grandmother 할머니 되겠고요. 너무 쉬운 건데 할아버지는요? 그러죠. 한 예. 150분 정도 대답하시네요. grandfather 하면 되겠죠. grandfather. 할아버지가 됩니다. 아유, 손녀하고 이렇게 옷 맞춤하셔서 사진 찍으셨네요. help help 돕다. 네, 철자대로 발음되고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귀염둥이네요. h가 흐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help help 되는데요. 끝발음 세게 하지 않으니까요. help help 가끔 이제 미국 만화 뭐 영화도 마찬가지. 도와주세요 할 때요. help me help me 뭐 그렇게도 하긴 하죠. help me. 정말 급하면 미도 발음 안 해요. 미도 안 하고 하는데 각 들어보면 이렇게 해요. help help 그런 거 없습니다. 이래 들려요. help help 이렇게 들려요. 푸 발음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 help. 이 사진이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이죠, 예술. 도와주고 있네요. Can wait for. 몹시 바라다.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Visit. 방문하다. Grandmother. 할머니. Help. 돕다. 전체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This summer. This summer. 이번 여름. Excited. Excited. 흥분되는. Great. Great. 엄청난, 대단한. Picture. Picture. 사진. Get back. Get back. 돌아오다, 되찾다. 어우, 죄송합니다. Can wait for. Can wait for. 몹시 바라다. Be going to. Be going to. 무엇 무엇 할 것이다. Visit. Visit. 방문하다. Grandmother. Grandmother. 할머니. Help. Help. 돕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You win 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